훌륭하신 분이 그때 듣자 하니까 이렇게 조금 원한 데가 있으시다고. 야, 이것이 뭐냐고. 어, 귀신을 불러가라. 꼬시다 이 자식아. 내가 너 죽을 때까지 괴롭힐 거야. 왜 그 자식인데? 학원에 있는 의사들 중에 왜 하필 이 동성인데? 고스트 닥터는요, 천재 의사가 어떠한 사고로 인해서 고스트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 메디컬 판타지 드라마입니다. 제목만 들으셨을 때 뭔가 귀신이 나오는 호러 드라마지 않을까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혀 그런 드라마는 아니고요. 여기 환자들은 안 봐? 보호자가 이성을 계속 거부하는 상황이에요. 정상이 남아돌아? 이번 주까지 전환시켜. 이런 환자들은 포기하는 게 올바르고 현명한 의사의 자세구나. 됐어, 이제 들어가. 그래. 영민하죠. 영민은 영민합니다. 아주 똘똘하고 지가 굉장히 천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재수없는. 뽑기만 들었어. 고승탁이라는 캐릭터는요,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캐릭터고요. 할아버지가 시키시니까 엄마가 시켜서요. 순수함 사이에 트라우마틱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신경외과 의사고 영민이와의 첫사랑? 웨스트 강남을 전달까 형? 땡큐. 카메라에서 그런 거지. 많이 찍어줘. 수정이는요, 의학도 답지 않게 초자연적 현상을 믿는 응급실 인턴이고요. 생명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응급실을 뛰어다니는 열정 넘치는 인턴입니다. 우리 뱉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그냥 밴대로. 아니요,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불완전 절대로 고생하고도 불완전 절대로 고생하고 불완전 절대로 고생만 하고 굳이 붙인 생명 연장할 가능성. 어우, 왜 굳이?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할게요. 심장에서 떨어진 혈중의 불량사로 머리 나라가 뇌를 좀 바꿔가는 수요. 또한 불완전 절대로 고생하고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 컷!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 단짝이죠. 네, 김범군. 굉장히 꽤 오래 본 듯한 느낌의 동생같이 느껴지고요. 호흡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아 하면 어 하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환자가 있다. 나 차영민이 손대서 사는 환자. 손 댔는데도 안 되는 환자. 단, 내가 손대서 안 되면 누구도 안 된다는 거.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선생님 뒤에! 괜찮아요. 어느 정도가 돼요. 괜찮았어요? 무릎은 안 괜찮죠. 무릎은 이미 인공관절이에요. 아, 진짜 아니고. 농담. 프라이데이.